2018년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ords and phrases를 봅니다. 보시면 자, 이건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명사가 되면 affect입니다. 동사가 되면 affect지. affect. 동사가 되면 affect면 영향을 미치다는데 명사가 되어서 발음을 affect라고 하면 감동, 정서 그런 뜻입니다. 다음, depression. 의기소침, 침울, 우울 그런 뜻이지만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lead to.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뭐가 되다, 어디어디로 향하다. signal. 뭐뭐의 전조가 되다, 조짐이 되다. disorder. 무질서, 어지러움, 장애, 질환 등등. misconception. 오해,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다음, distort. 왜곡하다는 거지. 다음, disrupt. 붕괴시키다, 혼란케 하다. 자, 그러면 문제 해설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자, interesting입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분석을 해보면, 이 문장 내에서 얘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입니다. 목적격보네요, 성분상. 그러니까 목적격보에는 성분상 형용사가 와야 되잖아요. 즉 이게 형용사냐 부사냐 그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는 맞는 것이다. 형용사 부사의 판단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i, psychology, turned its attention to the study of negative emotions or negative effects. 여러 해 동안 심리학은 부정적인 감정 또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집중해왔습니다. 관심을 두어왔습니다. 자, including depression, sadness, anger, stress, and anxiety. 자, 우울증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스트레스나 그리고 불안감을 포함하여. 알겠습니까? 그 다음, not surprisingly, psychologists found them interesting. 놀랍지 않게도 심리학자들은 그런 것들이 흥미롭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ecause they may often lead to or signal the presence of psychological disorders. 왜냐하면 그것들은 종종 심리적 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lead to, 이어지거나 아니면 심리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조해 미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exist가 맞느냐 틀리느냐. 뭐냐면 우선 얘가 동사로서 맞느냐. 그 다음에 동사가 맞다면 주어 동사의 일치가 맞느냐. 시제가 맞느냐. 능동태, 수동태가 맞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게 선행사 같아요. 그리고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고 얘가 동사 같아요. 그죠? 관계대명사는 수를 단수냐 복수냐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행사가 있다고 그랬죠? 선행사가 요게 misconceptions 복수니까 복수동사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동사의 일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However, positive emotions are no less fascinating. 이 no less라고 하는 것은 못지않다. 요 뒤에 된 이하가 있는데 문맥의 흐름상 부정적인 감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긍정적인 감정들도 부정적인 감정들 못지않게 fascinating, 관심을 끈다, 매혹적입니다. If only because of many common sense misconceptions that exist about the positive effect. 긍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존재하는 많은 상식적인 오해 때문이기만 하다면. 다음. 아, 깁니다. 그죠? 자, 문장이 깁니다. 그런데 3번 앞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네요.
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맥 속에 나타나면, 문장 속에 나타나면 우리는 병치 구조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지요. 자, 봅니다. 저 위에 that 이하의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that 이하의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what은 잘못된 것이지요. that, that, or that이 돼야 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3개의 that절이 병치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병치 구조에 관해서는 이론 설명,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하나씩 하나씩 문장을 우리말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We tend to think, for example. 예컨대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되겠죠? 그 다음에 that positive effect typically by its very nature distorts or disrupts orderly effective thinking. 자, 긍정적인 감정들은 전형적으로 그 감정의 본질상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생각을 왜곡하거나 분열시킵니다. 또는 that positive emotions are somehow simple. 긍정적인 감정은 어쨌거나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or that because these emotions are short-lived, they cannot have a long-term impact. 또는 이러한 감정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장기간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자, 요 4번은 말이죠.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홀히 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t takes 목적어 1. 그 목적어는 행위자겁니다. 목적어 2에는 시간이나 돈이 주로 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이시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다. 이렇게 대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1이 행위자가 투부정사 하는데 목적어 2가 들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1이 투부정사 하는데 목적어 2가 걸리다. 들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자가 투부정사의 사실상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It takes 목적어 2, 시간이나 돈, 목적어 1, 후 다음에 목적어 1이고 투부정사가 옵니다. 이해 가시죠? 요 투부정사가 온다. 요 점을 조심하세요. 절대로 이 자리에 ing가 올 수 없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녀가 자기 자전거를 고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표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t took her 3 hours to repair her bike. 또는 her가 의미상의 주어로 가면 It took 3 hours for her to repair her bike. 이해 가시죠? for. 그러니까 올라가 봅니다. 그러니까 but it took it a while to get there. 맞네요. 그죠? to 부정사.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research has shown the above not to be the case, but it took a while to get there. 되겠지? 그래서 맞는다 이게 to get이. 그래서 번역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것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약간이, 자, 그것이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약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started가 맞느냐 틀리느냐. 우선 동사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라면 시제를 봐야 되고 태를 봐야 되고, 그렇죠? 능동 수동태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이 문장을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 돼요. 문장 전체를 보면 이르지댓의 강조 용법입니다. 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요 and라는 등의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병치구조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저 앞에 realized가 있어요. 동사의 과거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started, 동사의 과거형 맞
있다. 이제 병치 구조에 관한 얘기다. 되겠지요? 그래서 보시면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문장이 어렵습니다. 보시면 심리학자들이 긍정적인 감정은 그 자체로 당연하게도 가치가 있다. In the own way. 당연하게도 그 자체로 있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리고는 그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리즈데스의 강조용법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단지 비교적 최신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되시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해설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첫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단어 수거를 리뷰하고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감동 정서 뭐였나요? A로 시작하는 단어, 발음을 조심하라고 했지요? Affect입니다. 다음, 의기소침, 침울, 우울, depression. 결과적으로 뭐뭐가 되다, 뭐뭐로 향하다, lead to. 뭐뭐의 전조가 되다, 조짐이 되다, signal. 무질서, 어지러움, 장애, 질환, disorder. 오해, 그릇된 생각, misconception. 왜곡하다, distort. 붕괴시키다, 분열시키다, 혼란케 하다, disrupt. 수고했습니다.